홍공 후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진로 진학 전문가 우리 최경석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거 저 들으면서 이제 빨려 드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네, 토크를 워낙 밀도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아, 그런 흥분은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독서하고 공부에 대해서 처음에 사실 분리를 하신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입시 관점으로 가니까 나중에 철저하게 진짜 전략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 그리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네이버 홍공 아카데미라는 제 카페에서 지금 이제 또 칼럼, 진로진학 칼럼을 지금 쓰고 계신데 그게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내용을 쓰고 계신지. 네네. 우선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자녀가 있는 그 학부모님까지 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워낙 우리가 의외로 이 진로진학 부분도 너무 외부에 많이 맡기는 느낌이 들어요. 뭐 거의 끝에만 위탁하죠. 네, 네. 네.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즘은 그 각 분야의 포지션에 따라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글을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거나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서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우선 정보는 뭐냐면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서울대도 있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하고 과학고하고 제가 제 글에 보면 영재학교라고 하거든요. 영재고라고 안 해요. 영재학교 과학고부터 시작해서 특목고에서 또 그다음 국제중까지 어떤 분포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단위를 싹 다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분포는 놓고 그다음에 제가 무조건 뭐 제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대학 가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특성이 있잖아요. 과학일 수도 있고 예체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문계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고 그쵸. 또 어쨌거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교육적 관점에서의 관리와 지도는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방목하는 경우도 있겠죠. 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분명히 아이들의 어떤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무시할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재능이라는 게 남다른 재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남다른 재능에서의 얘가 꽃피울 수 있는 거 뭔가를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 중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좀 더 아, 이 어떤 세상이 있고 어떤 대학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아이의 이 남다른 점, 재능을 좀 살릴 수 있을까? 또 그렇게도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그 어떤 공교육이나 사교육 전문가도요. 디테일하게 몇천 가지는 걸 다 알지 못해요. 많더라고요. 네, 진짜. 아, 심지어 요즘은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기자 전형 남아 있어요. 토플로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있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토플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안 드릴 것 같잖아요. 토익까지는 제가 한때 네네. 시대적으로 네. 이제 알았는데 토플 받아주는 대학 있어요. 와 있구나. 있어요 아직도. 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그 KMC 뭐 심지어 AMC 보신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게 수학 경시대에 매달리겠어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없고 그리고 다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저도 좀 나열해가는 것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글을 올릴 때 제가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네. 좀 우리가 선택의 폭은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립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데 있고 사립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색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건 아니냐.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여전히 학부모님 그렇잖아요.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각 학교 선생님과 학교마다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네. 같이 제 칼럼 그리고 뭐 또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보를 네. 많이 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영상도 좀 자주 출연해 주시고 특강도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좀 더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막 이렇게 확 솔직히 말씀하실 때 몇 번 이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잡히면서. 네. 오늘의 또 이제 저희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독서 활동이 결국 이제 대입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전히 살아있어. 한 포지션으로 네. 살아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엇을 결국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제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놓고 다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네. 지난 시 분명히 선을 그으셨거든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네. 우리 좀 자라나는 초등들을 위해서 초등에서 책 읽기 이제 뭐 생각이 크는 어떤 자양분 차원에서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자양분을 줘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최근에 그 제 제자 중에서 네. 제가 이제 또 한때 그 이과 계열 쪽에까지 또 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지휘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 학생이 1학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냈어요. 과학책이에요. 네. 근데 걔가 수학을 되게 잘하던 친구였는데 걔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 외에 풀이 과정 외에 글로 되어 있는 수학책 갖고 과학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이걸 권한 사람이 선생님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과학이 글로 되는구나. 그것도 심지어 400페이지짜리로 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재밌대요 걔도. 물론 저는 재미없었어요 과학책에서.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원리 이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는다거나 이거 말이 당연히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과학 콘서트 책이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초등은 초등답게 그런 책들이 또 있어요. 뭐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뭐 만화하고 이제 일러스트나 만화가 붙고 개념들이 조금씩 붙는 것도 있고 네. 네. 반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인문 계열 네.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개념도 익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는데 저는 아이랑 어떤 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20권 이상은 읽자. 뭐 아이랑 하시고 그게 점점점 넘어가서 이제 특히 저는 결국 핵심은 4, 5, 6이라고 봐요. 4, 5, 6. 4, 5, 6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영재교육도 제 글에도 나있지만 영재교육 4학년부터 되셨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학년도 되면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그 다음 얘가 생각하는 것도 남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그만큼 지력도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럼 거기에 맞게는 조금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뭐 한 우리가 한 50권 정도 한번 읽어보자. 뭐 그래서 같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서 독서 기록장 만드셔도 되고 1편에 네. 참고하시면 또 독서 기록 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당연히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 당연히 아이들은 더 액티브한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걸 나중에 돌아보면 애들이 되게 뿌듯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놀이라는 거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끝나면 허무해 보이지만 그게 막 유튜브 영상에 남는다거나 그쵸 뭐 발표 대회 한 개 남으면은 나중에 다 뿌듯하잖아요. 아, 네. 이왕 할 거면 네. 기록물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뿌듯해 하거든요. 아. 그 만들어주는 건 저는 초등학교 부모님 역할을 봐요. 그쵸. 부모님들이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네. 써주면 이제 아이도 나중에 신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애들은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답답하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요. 보면 막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그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협상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까지 양보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는 있다. 굉장히 방금 거룩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라서 네, 네. 넘어야 되는구나. 네, 넘어야 될 부분이 아, 있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끌고 갈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자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은 조금 겹칠 것 같긴 한데 읽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다독의 어떤 함정에 빠져서 뭐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메모가 필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 부탁드려요.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냥 학부모님들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애가 글을 못 쓴다. 당연히 글을 못 쓰죠.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세대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애들이 뭔가를 주면 상상력 풍부하게 뭔가 써요. 우리는 그게 어른들의 눈은 자꾸 계속해서 이게 그림이면 미술이고 음악이면 음악 작곡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아직 연그러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뭔가를 그리잖아요. 네. 그게 뭐 패드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 바탕을 주냐 안 주냐에 결국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바탕을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요.
노트도 다양한 노트도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그 태블릿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아까랑 동어 반복이지만 모아주는 역할만 잘 하시면 네. 수집의 역할만 잘 하시면 된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 보고 심지어 정말 애가 말하는 것만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자랑해서 야, 난 뭐 읽었다? 뭐 읽었다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거 한 번만 써봐라든가 정 안 되면 부모님께 써주세요. 그래서 붙여주시고 어딘가에 붙이는 거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아, 처음에 이제 마중물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네. 시작을 해주셔라. 그러다 점점 다음에 너 뭐 쓰면 뭐 해줄게 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가다 보면 쌓이면 이게 쌓입니다. 하긴 집마다 조금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조금 해서 마중물 해놓으면 네. 본인이 나중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초등 보면 제일 재미난 건 네. 지치는 건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많이 막 소위 말하는 스팝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이렇게 접하긴 해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접한 것 중에 조금 이제 조금 길을 몇 개를 터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길을 그건 네 몫이야 이렇게 갑자기 변하시죠. 그렇잖아요. 많이 접해준 건 내 몫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건 네 몫이야라고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 뼈 네. 맞았습니다. 네, 네 가셔야 됩니다. 좀 더 한 걸음 내딛으셔갖고 네,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우리 애가 얘는 아무렇진 않게 예를 들어 5학년 때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나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막 그래서 부모가 막 끌고 왔어요. 막 천문학하고 막 그랬더니 천문학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애는 열려 있다고요. 난 천문학 이제 관심 없어. 사실은 난 뭐 깊이 없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 속았다. 뭐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뭐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학교 4학년까지 우리나라를 6334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먼 기간 중에 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애가 어디서 발현될지 어떻게 알아요. 더 가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더 스팝을 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더 이것저것 만지거나 뭐 이걸 더 한 게 아니라 좀 좁혀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 갖고 있어도 맞벌이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보시면 얘가 이런 경우 있어요. 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은 문과니까 네.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 있으면 반지의 제왕 스토리가 되고 다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음이 누가 공격해오고 네. 어떻게 벗어나고 이렇게 요 스토리에 관심이 내가 있을 수 있겠고 문장 하나하나마다 한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야지만 문장 이해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개념을 알고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세대 이과 체질인 거잖아요. 요즘 융합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애가 책 읽는 방식과 애가 관심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빨리 그냥 전체적인 내용 윤곽을 잡고 그걸 몇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그 내용이 들어온 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삼국지 읽고 재밌었고 몇 번 읽다가 그다음부터 주인공들 외에도 몇몇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개념 하나하나하나가 되어지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학, 수학 계열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딱 수학, 과학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조금 더 몰아가도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만화로 된 과학이나 수학책 던져줘도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뭐 퀴즈라든가. 네. 퀴즈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달라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융합형이지만 어느 정도 49대 51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약간씩의 남다른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MBTI도 우리가 E라고 해도 뭐 I가. 그렇죠. I 조금 그래도 많은 친구도 있고. 심지어 그러고 있잖아요. 문과적 이과생, 이과적 문과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걸로 책 읽는지를 보려면 쓰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 네. 쓰는 목적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난독증은 아닌데 이런 애가 있단 말이죠. 엄마, 아빠 내가 이 단어가 뭔지 몰라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들 그냥 던져놓고 왜 안 읽지만 얘기해보지. 얘가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얘는 이미지에 더 박혀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지만 뭐 어떤 식물 도감에 꽂혀 있는지 네. 뭐 동물 도감에 꽂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계속해서 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진짜 얘가 뭔가 리액션을 하기 전까지 몰라요. 아, 네. 그 다음으로 리액션까지를 보셔야 돼요. 아, 네.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이제 메모라든지 써번호 활동이 네. 필요하구나. 네. 아,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도 결국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좋습니다. 그게 정말 힘드시면 그걸 네.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건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 메모가 필요한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이도 위한 거지만 부모님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좁혀주고 좀 이렇게 확신을 좀 갖기 위함이고요.